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공립공원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영미 양영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동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 부동산은 업술무예 등급 등 매 산자를 써서 등급이 없는 산, 어머니의 품처럼 모두에게 평등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코스는 부동산의 대표 프로그램인 그린로드입니다. 바로 이곳에서부터 벚꽃길을 따라 편백숲을 지나서 동물들의 생명샘인 제1수원지를 지나 다시 이곳까지 약 1시간 코스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볼까요? 부동산으로 풍덩! 지금 부동산에는 벚꽃들이 만개해 있는데요. 봄에는 갖가지 벚꽃들로, 여름에는 계곡으로, 가을에는 멋진 단풍터널로, 겨울에는 하이킹 쌓인 상고대로, 사계절 내내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벚꽃길을 걸어볼까요? 네, 이곳 랜드마크를 지나면 편백숲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옵니다. 이곳은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편백숲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도 각자 살아가는 방법이 있듯이 식물들도 외부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에서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 호흡을 통해서 몸속 깊숙이 또는 피부로 흡수되어서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거나 완화시켜줍니다. 그럼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호흡을 한번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좀 편안해지셨나요? 네, 편백숲을 지나면 광주 최초의 수원지인 제1수원지가 나옵니다. 이곳은 동물들에게 옹달샘의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은 멸종위기종 2급인 흰목물대새가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렇듯 제1수원지는 이 숲속에서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지금 무등산에 오시면 풀 조정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풀 조정나무는 무등산의 깃대종인데요. 깃대종이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동식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생물동물을 일컫는데요. 이 풀 조정나무는 이남지방의 몇 군데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꽃 모양을 보면 타오르는 촛불처럼 눈잎은 찌를 듯한 창처럼 자태가 아주 남다릅니다. 네, 저와 함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등산 그린로드 프로그램은 계절마다 다양한 동식물 이야기로 자연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으며 오감을 깨우는 다양한 체험과 심으로 편안함과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숲속 여행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